형님. 응? 뭐 하세요? 여름인데 저기 운동해야지. 그 가동 범위가 오프닝 별로죠? 아, 오늘은 두 대를 갖고 왔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프리미엄 SUV 두 대를 준비했어요. 한 대는 캐딜락. 자, 캐딜락 SUV를 준비했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 있죠. 저 링컨 딱 하면은 네, 링컨의 아마 자주 못 선보여드렸던 모델인 것 같아요. 링컨 코세어라는 또 모델이 있거든요. 둘 다 프리미엄급 SUV 두 대입니다. 근데 2천만 원대인데 여러분들 차 둘 중에 한 대를 고른다면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둘 다 너무 각자 매력이 달라가지고요. 둘 다 한꺼번에 갖고 왔습니다. XT5 코세어 두 대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 양쪽에 프리미엄급 SUV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느낌은 일단 뭐냐면요. 둘 다 프리미엄 컨셉의 고급 SUV 그리고 둘 다 휘발유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다 4륜구동 올라가져 있고 옵션 양쪽으로 진짜 빵빵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블랙 앤 베이지,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 조합까지 맞추고 내가 약 2천만 원 수준에서 고급 SUV를 간다 했을 때 이런 모델을 한번 보고 가시면은요 굳이 독일산 SUV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두 대 한 번에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떤 모델 먼저 준서 해볼까? 요거요. 요거? 왜냐면 요거는 신차 버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오른쪽 거부터. 아, 자, 그러면은 XT5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번호 너무 좋죠? 프로필 보여드리면 19년 4월 등록, 주행거리는 83,000km입니다. 누이 없고 사고유력 또한 완전 무사고인데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XT5 3.6 플래티넘 등급을 갖고 있어요. 얘는 신차 금액이 약 7,300만원대 출고한 차량이고요. 준비한 금액은 약 2,690. 그래서 연식이 짱짱한데 2,000만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에스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6.2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더 반 정도 사이즈. 동생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3.6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외관 실내 먼저 보여드리면 캐딜락이라고 하면 일단 옵션 좋고요. 뭔가 진짜 프리미엄으로 설계된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전방 카메라, 이렇게 다 LED 헤드램프 전방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사이즈는 약간 준대형급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앞쪽은 20인치 휠 타이어고요. 크롬 휠 50% 이상 잔여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네, 베이지 컬러고요. 와, 확실히 CC는 좀 있어요. 3.6의 힘 좋은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 가죽 재질도 와, 고급스럽다, 그지? 자, 옵션 실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메모리 윈도우 버튼 있고요. 전동 시트, 이렇게 전자 파킹, 이렇게 버튼식이고 HUD 헤드업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전방 주돌 차선 열선 핸드 다 올라가져 있고요. 자, 어뷰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또한 양통풍 버튼 시동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AWD 4륜구동 버튼식으로 VDC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파선까지도 난 이 천장 이 재질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거 고급 차에는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엔진 소음 너무 좋고요. 이쪽에는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고정식으로 에스컬레이더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와 이렇고 이 대시보드에 이런 가죽 재질이 진짜 고급스럽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열 공간도 보여드리면 2열에도 기본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와, 가죽 시트는 깔끔해요. 네, 깔끔해서 거의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도 넉넉하게 자, 잘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 후면부 이렇게 디자인 보여주시면 XT5 오, 그러니까 진짜 딱 에스컬레이더 작은 느낌 그런 느낌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T5 AWD 4륜입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위쪽에 러기지도 있고 이렇게 바 같은 것도 고정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짐 같은 거 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뭐지 고정식으로 세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모델 XT5 보여드렸고 얘 2,690이고요. 자, 이어서
링컨 코세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링컨의 코세어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2020년식 버전입니다. 11월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약 93,000km. 자, 누이없고 사고이력에서는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코세어 2.0 4륜의 리저브 등급. CC는 얘가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금액은 2,870만원까지 하고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제가 링컨 브랜드 좀 찍으면 이제 그 최근에 노틸러스 많이 찍어드렸는데 걔보다는 약간 아래 등급 사이즈인데 옵션이 되게 좋아요. 옵션도 되게 좋고 앞쪽에 뭐 어라운드 뷰부터 LED 전방 센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네요. 타이어는 19인치고 잔여량은 한 30% 정도 남아있고 코세어, 네, 코세어 등급이고 사이드 미러 쪽에 커버도 블랙 느낌, 위쪽에는 파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이쁜데요? 실내가 여러분들 실내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핸들의 투톤 브라운, 그러니까 베이지 브라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메모리 그리고 사운드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저기 전동 시트 이쪽에 있고 왼쪽에는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해가지고요. 크루즈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까지도 올라가져 있네. 그리고 반자율, 차선 반자율까지 올라가져 있네. 그래서 앞쪽에는 HUD 헤더, 헤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선도 올라가져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올라가져 있는데요. 얘도 어뷰까지, 그치? 2.0에 이렇게 어뷰 메모리 옵션 다 올라가져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되게 간결하고, 양통풍 오토 에어컨 다 있습니다. 오토스탑, 오토홀드 기능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카메라 버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링컨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조명이, 그지? 네. 이건 별거 아닌데, 그지? 예쁘다. 전자파킹 올라가 있고 차키 두 개 다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보여주시면은 안전, 일반, 되게 디지털스러운데? 미끄러움, 깊은 도로 조건, 그지? 이런 게 있었나? 되게 예쁘다. 떨림, 안 떨리는 건가? 이렇게 떨리면? 안정, 저희는 안정적이니까 안정으로 한번 보시고. 얘가 이제 그 부담 없는 사이즈 2.0의 옵션 꽉 찬 느낌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죠. 왜냐면 수입산 대부분 고배기량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투싼 소렌토가 다 어때? 다 2.0이잖아.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에 연비도 좋고 코세요. 자, 이어서 느낌 보여드리면 뒤쪽에도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산 되게 좋다, 그지? 저기에서 요 정도까지. 엄청 뒤로는 아닌데 적당합니다. 예, 적당하고 사이즈도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인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컨의 코세어입니다. 디자인 일자형 약간 테일 램프에다가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12볼트 있고 리클라인 기능인가? 이런 식으로 자. 6대4 폴딩까지도 버튼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물론 둘 다 팔리면 좋긴 한데 만약에 저 XT5랑 코세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시면 솔직하게 그러니까 CC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난 무조건 코세어. 내가 사이즈가 부담 없잖아, 그치? 맞아요. 왜냐면 3.6이기 때문에 좀 고배기량에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근데 감가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제 XT5가 확실히 좋지, 그치? 맞아요. 둘 다 컨셉이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면 CC만 다르고 둘 다 프리미엄. 그러니까 링컨은 포드의 프리미엄이고 캐딜락은 원래 프리미엄 이제 브랜드잖아요. 보시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8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대 오늘 추천 매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매물 또 홈페이지 가시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